자, 그래서 재우 오늘 읽기 연습이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rack. 딱. 뭔가 부딪히는 소리 났네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A player hits the ball. 그 뜻은? 한 선수가 그 공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곧 조만간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묻겠죠? 네. 누가 한 선수가 뭐 한다? 친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면 되겠죠? 잠깐만, 재우. 단어는 다 맞았는데 문장에서 계속 틀린 게 있네. 아직 틀린 게 있으니까요. 답 보고 바르게 한번 고쳐와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번 뜻 한번 쓰고 문장 네 번 쓰기 숙제예요. 오케이, 재우 계속해서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의 뜻은 하나의 야구 방망이가 떨어집니다. 지금 해야 돼. 지금요? 어, 지금 고쳐와 일단.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땅으로. 그렇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라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방망이가 뭐 한다 떨어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였더라?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A b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얘 뜻은?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밖에 없네? 누가? 그 관중이. 뭐 한다? 환호합니다. 오케이,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g. I run and pick up the bag. 뜻은? 제가 run의 뜻은? 달리다. pick up은? 집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집습니다. 그 야구 방망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다가 두 개 있네요. 누가 뭐 하고 뭐 한다라는 거. 내가 달려가고 그리고 집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뭐였더라? 아이고. I run and pick up the bat. 그렇지.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그다음에 잠시만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뜻은? 저는 배트보이입니다. 야구 시합들에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그렇죠. 어디죠? 어디에서 예트 보이니? 야구 시합에서. 또 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제 야구 시합 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입니다. 야구 시합 할 때. 누구? 누구?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름 알려줄 것 같지 않아? 너 누구야? 그랬는데 어 나는 한재우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학생이다 이럽니까? 무엇이죠? 무엇?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m a bad boy of baseball game. 오케이. 지금 이게 없네요. 어디 어디에서 기억 안 나나요? 단어 할 때 했는데. 오케이. 뭐라고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뭐라고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게 뭐예요? 이거 볼까요? We play tennis. We play tennis at the park. Okay, we play tennis at the park. 그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We play tennis at the park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e는 우리는이란 뜻입니다. 많이 봤을 건데. 플레이 테니스. 오케이, 애터 파크가 뭘까요? 해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이거? 뭐죠?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아, 참. 이 문장 한 번 더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다음에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그 뜻은? 배트 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러면 being a bad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ing a bad bo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ing a bad boy의 뜻은 뭐야? Being a bad boy의 뜻은 뭐예요? 배트보이가 되는 것? 그럼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뭐? 어? 무엇이죠? 무엇은 힘든 일이니? 배트보이 되는 건 힘든 일이야.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배트보이 되는 것은? 다 힘든 일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나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아, 잠깐만. 그래서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뭐가 힘든 일이야? 배트보이 되는 건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rs.
Okay, Monday. Monday. I carry the heavy boxes. I carry heavy boxes. Up police stairs. Up police stairs. Okay, 뜻은? 월요일 제가 무거운 박스를 옮겨 무거운 박스를 40 계단 위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여기 누가 다는 영어로 말해주세요 여기 누가 다는 어딨어요 영어로 여기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중에서 누가 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분? I carry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두? 하다시 중에 두야? 그럼 하다시 중에 두면 아, 하다시 얘가 중에 뒤?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다시 중에 뒤? 하다시 중에 뒤죠 자,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랬더니 월요일날 무엇을 옮겼니? 그랬는데 월요일날을 옮겼다 이럽니까? 자 여섯 가지 재우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되게 찾기 힘들어하네요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어떤 어떻게 또는 어떤 그 다음에 왜 중에서 Mon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월요일날 나는 무거운 데서 40개를 위로 옮겼어요 Monday I carried the heavy boxes of forest erra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생각보다 잘 못 찾네 언제 옮겼니? 월요일날 옮겼다 아닌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그렇게 어려운가요? 무거운 상자들이란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무엇을 옮겼니?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 그럼 up for 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 언제? 언제 옮겼니? 월요일날 옮겼다니까요? Up 40 stairs의 뜻이 뭐야, 재우야? 40계단 위 그럼 그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응? 어디로 옮겼니잖아 40계단 어디로 옮겼는데? 야 무거운 상자 어디로 옮겼어? 40계단 위로 옮겼어 언제 옮겼어? 월요일에 옮겼어? 누가 옮겼어? 내가 옮겼어? 뭘 옮겼어? 무거운 상자 옮겼어? 뭐라고요?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of 40 stair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옮겼니? 월요일로 옮겼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옮겼니? 무거운 상자에서 옮겼다. 그럼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상자를 옮겼니? 오케이, 그 다음에 up 40 stai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선생님 방금 설명했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로 옮겼니? 어디잖아, 어디. 대우 이거 훈련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옮겼나? 40개나 위로 옮겼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네요. 따로 이런 훈련을 잘 해볼 필요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To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 My base. All the bases. All the bases. Tuesday. Tuesday. I had to clean.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All the bases. 예, 뜻은? 화요일. 제가 청소만 를 해야만 그 베이스트를.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 했었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화요일 날 이란 대답이 나오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무슨 아니 뭐? 뭐? 어? 무엇? 무엇? 무엇 그랬더니 화요일 날 이럽니까? 난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재우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냐? 어? 언제 모든 베이스 청소해야만 했었니? 뭐 물론 무슨 요일날이라고 물어봐도 되겠지. 하지만 무슨 요일이란 말도 결국은 언제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응? 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재우 씨? 너? 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재우야, 이거 누가다라고 하지 않냐? 이거 누가? 누가? 내가 뭐 한다? 청소해야만 했었다. 그럼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가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니? 내가 해야 했었어요. 대화가 상상이 잘 안 돼? 뭐라고 물었길래 내가 화요일날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내가! 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누가 청소해야 됐었니? 내가 해야 됐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당연히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모든 베이스를 화요일 날 너는 무엇을 청소해야 했었니? 모든 베이스를 청소해야만 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uesday I had clean내가 봤을 때 재우 집에 가서 소리 내서 읽는 걸 별로 안 해. 너 소리 내서 읽기 연습해? 눈으로만 하지. 어? 뜻 말하고. 소리 큰 소리로 말해? 오케이 오케이. 자,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세요.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All the bases. All the bases. 뭐라고요? Tuesday I had to.
이거 베이스. 베이스. 뭐 자꾸 빼먹는다, 지구야. 뭐라고요?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뭐라고요? Tuesday I had to clean. Clean all the bases. Okay. 잠시만요. 그다음 다음 문장 가볼까요?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Wednesday I filled up.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Every water bottle. Hey hey. 달달했어. 그래서 수요일 저는 가득 채웠습니다. 오. 모든 물병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가득 채웠니? 모든 물병을 가득 이제 좀 알겠나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에 누가 다에 해당되는 부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filled up.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헌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요? I filled. 하다시 did요. 그래 하다시 did잖아. 여기 did 적혀있네. 여기 ed ed. 어 fill up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fill up의 뜻이 뭐야? fill up의 뜻이 뭐야? 가득 채우. 가득 채우다면 무슨 시야 당연히. 하다시. 근데 그 속에 did 들어갔으니까 fill이 아니고 filled up 됐잖아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그 뜻은 나는 내 일을 I love 선생님은 항상 뜻을 쓸 때 누가다 부터 한데 누가 아이가 뭐 한다 love 한다. 나의 일을. 어. 그러나 하지만 같은 뜻이고 그러나 그 일은 힘든 일 힘든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이 이시 뭐 대시 왔을까? 자 우리말로 먼저 볼까요? 여기 그것은 뭐예요? 나는 내 일을 사랑하지만 그것 다시 말해 배트보이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배트 그래요? it이 분명히 요거 대신 왔죠? 요거 아이고 왜 안 잡혀 이거 어디서 했는데 배트보이가 되는 것 배트보이가 되는 거 어디서 했는데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뭐라고요?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hard work. 오케이, 지금 문장에서 엄청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는지 보여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됐어요? 오케이 뭐라고요?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아까는 없고 이번엔 맞았네 그렇지? 아까는 없고 이번엔 나타난 게 뭐예요? Is
제일 중요한 거 하다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없으면 문장도 안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